오, 진짜 그게 국정농단이라고? 연설문 유출이 탄핵 사유라고?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생각해보자. 헌재는 연설문 47건 유출을 파면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공적 발언이나 연설은 정부 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고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맞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 자료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자료와 연설문을 이야기하면서 좌빨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꼬았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강원국 작가는 노 전 대통령이 연설문에 있어서 철두철미했다고 한다. 강 작가가 썼던 것도 결국 본인이 다 고쳤으며 유시민이 썼던 연설문도 결국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폐기하고 본인이 직접 썼다고 했다. 그만큼 대통령들은 자기 뜻과 생각을 이해하고 글에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을 바랐지만 그런 인재를 찾기 어려워했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달랐을까? 그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발표하는 이야기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난 뒤에 이뤄지는 것이지 갑자기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최측근들이나 각 부서와 협의가 끝난 것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협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뒤집어서 발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노 전 대통령이 자주 했던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도 공문서의 유출 행위는 분명 불법이라는 사실은 맞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 이는 분명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기는 하다. 공문서 유출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맞다. 하지만 그를 탄핵해야 할 사유는 아니다. 헌재는 이 연설문 유출을 두고 2014년 감찰보고서 유출과 비교하면서 이 문제를 탄핵의 사유로 꼽았다. 연설문 유출과 VIP 인사의 감찰보고서가 과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인가? 헌재가 대통령의 위헌성에 대해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댔다면 총선에 개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판결을 받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하다. 여러모로 봐도 이번 탄핵 판결은 재판관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시간과 여론에 쫓겨서 결정된 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대통령이 최서원이 추천한 사람들을 주요 공직에 앉혔다고 말한다. 이건 정부의 인사정책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헌재가 거론한 인사들은 김정덕 문체부 장관, 김종 문체부 2차관, 차은택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등이다. 장관이나 차관의 인사 임명이 대통령 마음대로라고, 김종덕 전 장관은 홍익대학교 광고 홍보대학원 원장과 한국디자인학 회장을 지냈으며 1990년대에는 한국광고대상을 수상하고 KBS와 SBS의 방송 그래픽 자문위원, 디지털 개발 업체 설립, 미국 MBC에서 영상감독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미디어 디자인 전문가다. 아무런 경력 없는 인물을 최서원의 말만 듣고 임명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대통령이 다시 말해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사청문과 임명 절차가 따른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장관 발탁은 어려워진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장관이 된 인물이다. 국무위원은 대체로 현 정부와 정치적인 입장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이 임명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국정운영자는 직간접적으로 인사를 추천받게 되며 이런 의견을 검토해 결정한다. 헌재는 이런 인사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않고 언론과 국회의 말만 받아들인 셈이다. 둘째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확한 팩트도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수석과 최서원이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들은 검찰 기록을 기정사실화해버렸다. 헌재 재판관들은 미래에서 왔나?
아니면 그들이 신의 대리인인가? 헌법수 후기관에서 일한다는 명함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착각한 것일까?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 이런 인물들이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온 뒤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너무도 걱정된다. 셋째,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비밀로 붙였다는데 어떤 걸 말하는 것인가? 국가 주요 인사를 최서원의 말만 듣고 이것은 최서원이 만약 말씀자료와 연설문을 고친 것이라면 그건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연설문은 국정을 대변하는 것이지 국정을 만드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탄핵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만약 이게 중대한 하자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립의 의무가 있는 노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왜 탄핵 사유가 아니었나?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과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일반인이 고친 것, 어느 것이 더 중대하고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되나? 당연히 전자다. 그런데 전자는 무죄고 후자는 유죄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네 번째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국회와 언론을 탄압했다는 해석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분명히 최서원이 연설문을 고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관련자를 단속한 것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안종범 등의 측근들이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은 아니었다. 대통령은 분명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무시했다.